나 이렇게 쳐주신 거야. 그래서 거기 강연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처럼 여러분, 제가 오늘 한예진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, 초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어요. 진짜 처음에 그 매니저님이 자림님 이거 강연 해보실래요? 라고 했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. 뭐 제가 강연을 해요. 님들 웃기잖아요. 내가 선생님이 됐나? 아니, 이게 웃기지 않나요? 나한테 사람들이 뭘 배워?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아니다, 뭔 소리냐 하다가 생각을 곰곰 해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강연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. 이런 유튜브 초심자분들 뭔가 조언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었던 것 같아서 고민 끝에 해보겠습니다, 해보겠습니다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죠. 그 한예진과 진자림의 특강 오늘 이루어졌는데요. 진짜 이전부터 매니저님께서 자림님 이거 Q&A 답변 해주세요, 자림님 PPT 만들어야 되니까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가지고 제가 Q&A도 엄청 열심히 답변을 드렸어요. 했더니 PPT가 딱 만들어져서 나한테 온 거야. 연습 좀 많이 했어요. 연습 좀 하다가 오늘 드디어 강연날이 되었죠. 자림이식 성교육이 왜 나오나,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, 유튜브 소재 같은 건 어떻게 뽑아냈는지, 오디오 빌 때는 어떻게 하는지,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아 진짜 잘 되고 있었어. 근데 처음부터 학생분께서 차림님 사이드미러는 수리하셨나요? 에? 이 얘기를 여기서 드릴지는 몰랐네요? 딱 이렇게 된 거야. 아 이렇게 웃고 이제 시작을 했죠. 이제 강연을 하다가 마지막 Q&A 시간이 됐어. 마지막 Q&A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예상으로는 자림님 유튜브 하면 돈 얼마나 벌 수 있나요? 편집자분들이 어떻게 뽑았나요?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.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자림님 혹시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어떻게 되시나요? 자림님 샌드박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림님 사이드미러는 수리하셨나요?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, 한예진 학생분들께서. 자림님 어제 방송 안 키셨던데 오늘 방송 키시나요? 근데 거기 그 이제 방송방에서, 아니 방송방이 아니지, 그 유튜브 스트리밍 일부 공개를 했었거든요. 거기 이제 제 강연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예진 학생분들도 계셨지만 샌드박스 매니저님, 한예진 관계자님 뭐 이런 분들도 다 계셨단 말이야. 뭔가 사려야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답을 해야 되나, 취지 안 맞으니까 이걸 답변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간 내서 제 강연 들으러 와주셨는데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남자 이상형은요? 뭐 사이즈미러는요? 뭐까지 있냐면 뷰티님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래서 진짜 굴 안 치고 이 부금 깔고 진짜 강연 시간이 이랬다니까요? 이거는 둘째 쳐. 진짜 개웃겼던 일이 있었어. 처음에는 샌드박스 왜 들어가셨나요? 샌드박스의 장점이 뭐예요?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샌드박스는 뭐 이런 면에서 되게 잘 챙겨주고 뭐 이런 면을 이래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. 다음 질문 하고 있었어. 근데 다음 질문에서 자림님 샌드박스의 많은 장점 중에서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뭔가요? 질문을 해주신 거야. 샌드박스 매니저님도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. 눈치 오지게 보여가지고 매니저님 이거 말해도 되나요? 했더니 샌드박스 매니저님께서 자림님 이제 슬슬 종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쳐주신 거야. 그래서 거기 강연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도 해놨는데 단점을 안 말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단점 하나에 말씀드렸더니 또 채팅창에 어떤 학생 한 분께서 자림님 샌드박스 뒷광고 논란 걱정은 없겠네요. 아니 진짜 좀 저는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되게 진지하게 준비했거든요, 이번 강연에 대해서. 근데 이런 걸 내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. 샌드박스의 단점, 도티님에게 한마디, 사이드미러, 내 남자 이상형 이런 거를 제 강연 시간에, 유튜브 강연 시간에 말해가지고 뭐 듣는 분들은 되게 재미있으셨겠죠. 저를 이제 초청해주시고 뭐 이렇게 도와주셨던 매니저님이시나 이제 한예진 관계자분들께서는 어찌 보면 이걸 원한 건 아닌데 이거 내 소리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면에서는 좀 걱정했거든요. 다행히도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관계자분들 모두 되게 흡족하셨다고 말씀을 전달을 받아서 저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.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으신 분들이셔가지고
저도 재미있게 강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강의 듣는 게 얼마나 노잼인지 알아요. 쌈노잼인지 알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재미있게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. 강의 같지 않게 그냥 최대한 생방송처럼 소통하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